38! 초자다. 아닌가? 아, 39! 야, 30개에서 밑으로 와야 된다. 30개에서 밑으로 와야 29! 28! 27! 이게 뭔가 의미가 26, 있을 것 같아. 26! 24! 23! 22! 22 같다. 21? 정답입니다. 와! 정답입니다. 와! 몇 개가요? 21? 21개. 21? 내가 재채기 할 때 누가 21개 했어? 누구야? 정영돈 씨가 아까 21개 했었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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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왔네, 너한테. 아, 이거. 21개. 시원하게 해, 그냥. 아. 무슨 깜빡이 키는 거야? 야, 이게 처음 한다. 처음 알아, 이거. 힘이 막히가 21개가야. 아, 앞으로 평생 못 잃을 것 같아요. 그치, 21개. 저 세볼 거예요. 물어봐야지, 물어봐야지. 근데 아까 22개부터 마흔 몇 개까지 불렀어. 21개를 안 부르고 20. 우리도 대박이다. 내가 22부터 불렀어, 계속. 그니까요. 이것만 빼놓고 계속 했어. 21개만 안 했어? 어. 우리? 아. 근데 이거 왜 21개로 했지? 톱니수 21개는 병뚜껑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하기 위한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요. 수백 번의 실험 결과 톱니수가 21개보다 적으면 뚜껑이 병 내부에 있는 탄산 압력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열려 내용물을 밀봉하기 어렵고 21개보다 많으면 톱니가 병을 너무 꽉 물어 뚜껑을 열기 어려워 병이 깨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이런 이유로 병뚜껑뿐만 아니라 페트병의 뚜껑인 트위스트 캡 안쪽 톱니 개수 역시 21개라고 합니다. 그래, 세상에 그냥 만들어지는 건 없어. 그러니까 그래, 이것도 맞아. 놀랍다. 잊지 못할 거야. 아무나